제일 조심스러운 시간이죠. 최악의 맛. 예,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조심도 안 해도 될것 같은 게, 그 처음에는 이제 최악의 맛할때 뭔가 좀그 비추천 같은 게, 저 마상당했잖아요. 예, 맞아요.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그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전문가라는 게또 생각하는 그쵸, 바를, 할 말은 해야죠. 그럼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 자신 있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최악의 맛 뭡니까? 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또 부담스럽네요, 또 갑자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시젠인데, 아, 시젠 좀 부담스럽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서. 그쵸, 시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낙폭이 더 커졌어요. 실적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결국 이제 진단키트 종목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확산돼야 진단키트 매출이 늘어나겠지. 이걸 기본 공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심이 확실히 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 작년 좋죠. 매출, 네, 1조 원 달성을 했어요. 네, 4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는데,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어요. 중요한 게 이제 예상치잖아요. 맞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오냐, 못 나오냐. 그거에 따라 또 주가가 움직이는데, 예상치가 좀 높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완족시키지 못했고,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백신 치료제 개발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네. 지금 만약에 시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손실이 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당장 손절하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운 유형의 진단키트 매출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진단키트들을 꾸준하게 좀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사측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만 역지만 코로나 말고도 모멘텀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측이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다라는 꼬리표를 떼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회사의 행보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역배열이 돼버렸습니다. 네,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 이평선 밑에 단기 이평선이 있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하죠. 네, 주식 교육의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역배열 추세에서는 또 매물대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추세라는 게또 절대 무시할 수 맞습니다. 없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건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건또 계속 떨어지려고 하고, 이런 성질이 있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당장 매도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시면서 투자 관점을,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최악의 맛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사실 이제 그 EID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EID. 동전주입니다, 사실. 그쵸.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의 장세가 좀 좋으니까 종목들이 다잘 가는 흐름처럼 보이겠는데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주식수가 7억 주입니다. 7억 주요. 예. 와, 투자 어마어마하네요, 팁을 진짜. 제가 드리면 1억 주 밑에 종목들하는 게 좋은 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품절주거나 혹은 주식 유통수가 없는 것들은 한번 딱 뭉쳐지면 포스코광판처럼 그렇죠. 쫙 올라가는데 맞아요. EID는 올라가기는 쉬웠어요. 근데 또 이게 한 명이 붕괴되면 이 주식을 다 누군가 갖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면서 밀려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네, 산업이 맞습니다. 안 되겠네요, 말 그대로. 그쵸. 또 하나,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전 주면은 싸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그쵸. 사실은 동전주 곱하기 주식수가 시총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전주여도 주식수가 많으면 1조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다면요. 상황에 따라서 네네. 한 3천억에서 5천억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0만 원짜리가 오히려 더싼 경우도 있어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단순한 가격에 집착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죠. 100만 원짜리니까 안 살래, 네. 100원짜리니까 살래.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좀 조심스럽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올라가게 된 거는 코로나19 백신 그 러시아 거 갖고 온다라는 이야기, 정부 도입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위탁 생산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 위탁 생산 업체로 둔갑받았던 부분이랑, 그다음에 자회사 이제 2차전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운 다 갖고 있었어요.
내용이 갖고 있다 보니까 확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노니까 이제 각자의 견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공이 많아서 사공이 많아서 이 주가가 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2자 붙은 종목들 동전주도 쌍이라고 그러는데 요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도 기회가 돼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는 동전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 때 동전주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단타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투자 관점으로 동전주를 내가 신규로 매수하겠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전략일 수 있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동전주는 동전주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들까지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진짜 사고 싶다면요 체크를 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주 매매법이 제가 있는데 아 그래요? 단타로 매매법 있어요? 단타로 아, 나중에 런앤런에서 한번 제 한 번도 오픈하는 비기를 네. 나중에 오픈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